오늘의 요리 젓갈김밥을 다시 살펴볼까요? 젓갈김밥은 먼저 소고기에 간장, 설탕, 다진 마늘, 후춧가루, 참기름을 섞어 양념해주세요. 깻잎, 오이, 당근은 채 썰어줍니다. 취향에 따라 햄, 맛살, 단무지를 꼬마 김밥 길이로 썰고 명란젓은 칼집을 넣어 알을 빼내도 좋아요.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소금을 푼 달걀물을 부어 지단을 붙여주세요.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당근, 소금을 넣어 볶아줍니다. 마지막으로 달군 팬에 양념한 소고기를 넣어 볶아주세요. 기호에 따라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소금을 푼 달걀물을 부어 지단을 부친 뒤 햄, 맛살을 볶아도 좋아요. 현미밥에 참기름, 소금을 넣어 양념해주세요. 김발 위에 김을 올리고 양념한 현미밥, 지단을 깔아줍니다. 그 위에 오이, 당근, 깻잎, 단무지, 소고기, 낙지젓을 올려주세요. 그런 다음 김발로 돌돌 말아 김밥을 싸줍니다. 참기름을 바르고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.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기 좋게 담은 뒤 깨소금을 솔솔 뿌려주면 젓갈김밥 완성! 오늘의 요리 젓갈김밥 만들기에 도전해보세요. 다음 주에는 대가가 알려주는 중화요리의 모든 것! 여경옥 셰프의 40년 경력이 깃든 중식 노하우를 공개합니다. 절대 놓치지 마세요!